세계 여러 도시들의 약자 동행 정책과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2024 서울 약자 동행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형 복지 모델을 소개하며 시민의 삶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약자와의 동행은 필수 가치라고 전했는데요. 정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6월 27일 서울 중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2024 서울 약자 동행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포럼은 약자 동행 가치에 가치를 더하다를 주제로 기조 강연과 특별 대담, 약자 동행 정책 성과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팍팍한 시민의 삶을 보듬는 동시에 도시 경쟁력도 높이기 위해서 약자와의 동행은 필수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서울형 복지 모델의 도전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포럼을 통해 서울형 복지 모델의 깊이를 더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여정의 밝은 해안을 찾아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도전은 단지 서울의 약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어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이 모여 전 세계의 약자 동행 정책과 사례를 나누며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약자와 함께하는 가치의 소중함을 전하는 서울시의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